a lot of your stories talked about your fans feeling isolated and feeling alone. And I know that you've talked about your struggles about mental health and about depression before. And I wonder if you like to give encouraging messages to them and what, if anything, you've learned throughout this pandemic on that score. 사람이 이제 터널을 지나갈 때 저 터널 반대편에 이게 불 조그만한 불빛이라도 있어야지 사실 그 불빛을 따라가면서 이제 터널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코비드가 처음 시작되고 이제 저희들 안에서도 저희 앞에 있던 모든 스케줄들 투어와 모든 스케줄들이 다 취소가 되는 거 보면서 저희들 또한 붕 떠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과 그리고 저희들도 저희 사이에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우울감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해요. 모두가 함께 힘을 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변화를 해 가야지만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런 고립이나 이런 우울감에서 좀 더 빠르게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. What do you say to fans who might be hesitant about getting the vaccine? 일단 저희도 모두 다 같이 백신을 맞았고 백신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하고 왜냐면 이전에 없었던